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미싱 팩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미싱 팩터라고 하는 것은 미싱은 뭐예요? 미싱은 미스만 따로 떼서 보면은 미스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다 혹은 잃어버렸다 놓쳤다 이게 다 미스예요. 실수도 미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공을 패스했는데 공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 oh my miss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missing factor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팩터, 놓친 팩터를 찾는 거. 이게 팩터 표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팩터 표잖아요. 이것들이 팩터들이에요. 얘도 팩터고 얘도 팩터입니다. 그러니까 5와 4라고 하는 두 개의 팩터가 만나서 20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죠? 5 곱하기 4는 5와 4 각각을 팩트, 그리고 이 20을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용어를 정리해 볼까요? A 곱하기 B, A 곱하기 B가 C다 라고 할 때 A와 B를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얘들을 팩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Factors. 그리고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오는 C는 이걸 우리가 product라고 얘기합니다. product. 자, 뭔가를 곱해서 나오는 결과 값을 product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 B, C가 있는데, 그러면은 A는 뭐냐는 거죠. A는 이것을 바로 옮겨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위로 좀 옮겨 놓을까요? 자, 여기서 A는 C를 B로 나눠주면은 A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5와 20을 알고 있다. 그러면 4를 알 수가 있고, 그죠? 4와 20을 알고 있다. 그러면 5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4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5를 모른단 말이잖아요. 이게 미싱, 우리가 잃어버린 팩트예요. 5를 알고 있다. 5를 알고 있고 프로덕트인 20도 알고 있다. 팩터 중에 5를 알고 있고 프로덕트인 20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팩터는 우리가 모르는 팩터는 이 녀석이죠. 그렇죠? 이런 것을 미싱 팩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곱하기 A 곱하기 B가 C가 나오는데 A나 B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알고 있고 그리고 C도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 A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B만 알고 있고 B와 C를 알고 있을 경우에도 A를 알 수 있고 A와 C를 알고 있을 때도 B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모르는 이 하나를 A 혹은 B를 모르는 것을 미싱, 우리가 놓친 팩터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팩터가 뭔지는 여기서 설명했죠? 곱하기 하는 것. 곱하기를 이루는 두 개의 혹은 세 개의 두 개 이상의 어떤 이 숫자들을 팩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B는 이렇게 해서 B를 찾는 방법. B는 마찬가지 C를 A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때는 미싱 팩터가 B, 이때는 미싱 팩터가 A가 되는 거죠. 이것을 미싱 팩터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나누기를 처리하는 것을 어프로치, 방법을 어프로치라고 얘기합니다. 미싱 팩터 어프로치 하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5와 20을 알 경우 4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6과 6 그리고 7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찾는단 말이에요. 할 때 자,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건 모르고 이게 42가 있더라는 거죠. 그죠? 42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48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48, 54일 수도 있겠죠. 54라고 할까요? 자, 6이 팩트이고 프로덕트가 54입니다. 그럼 6과 무엇을 곱했을 때 54가 나올까요? 이게 미싱 팩트입니다. 미싱 팩트를 찾는 거예요. 찾는 것은 뭐죠? 54를 6으로 나눠 보면 돼요. 이걸 54를 6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6으로 나눠 보면은 그러면은 9가 딱 나오죠. 그래서 아, 9구나. 9와 6이 만나면은 여기가 54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